네,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사실 모두들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여름 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잠시들 다들 이렇게 좀 휴식을 취하고 국민들도 아마 좀 편안한 그런 시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지난주는 대한민국 최대의 안보 난국 주간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러시아가 독도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유사 이래 처음으로 폭격기 두 대가 꼬리를 무는 아주 이례적인 군사훈련을 시행했습니다. 그 와중에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듯한 그러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또다시 지난주에만 두 발의 미사일을 쏘았고 어제 우리 국방부의 보고 발표에 의하면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이 방사정포라고 하는 어제의 미사일을 쏘았습니다. 결국 이 부분은 북한이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북한이 진실을 말하는 건지 명확하지 않지만 결국 우리 북한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면 우리는 정보 실패이고 북한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역시 안보에 구멍이 난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최대의 안보 난국 주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대통령 지난주에 뭐 하셨습니까? 저희는 이 안보 난국 주간에 청와대가 NSC도 러시아 영공 침범 때는 아예 열지를 않았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했을 때는 대통령 주재의 NSC 전체 회의가 아니라 정의용 실장, 안보실장 주재의 NSC 상임위만 열었을 뿐입니다. 결국 대통령은 이 안보 난국의 안보였습니다. 대통령은 그 대신 거북섬 횟집에서 보이셨고 대통령은 그리고 지방 일정에서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나온 메시지는 갈 길이 멀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어제 운영위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북한의 두 발의 미사일 발사로 추정된다는 그러한 보도를 접하고 대승적으로 운영위 연기 결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위를 연기해주면서 그 대신 대통령이 참석하는 NSC 회의를 열어라. 그리고 그 회의에서 논의할 것은 결국 북한이 명백히 남북 군사 합의를 폐기했기 때문에 9.19 남북 군사 합의를 위반했기 때문에 이 남북 군사 합의는 폐기를 할 것을 선언해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미 사실상 우리의 핵 억지력에 상당한 핵 억지력이 사실상 약화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나토식 핵공유를 변형한 한국형 핵공유를 심각하게 검토해봐라 하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의 킬체인이나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로는 사실상 이스칸다르급 미사일에 대한 방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미사일 방어체계도 검토해달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역시 대통령은 안보였습니다. 정의용 안보실장의 주재의 NSC 상임위만 열렸습니다. 또한 우리가 요구하는 이러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어떠한 대책의 논의의 진전도 안 보였습니다. 참으로 그 집권 여당 또 청와대의 무능함을 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은 거꾸로 무엇을 이야기했느냐?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안보 불안을 해소하기는커녕 저희에게 하는 이야기가 안보 장사한다, 안보 파퓰리즘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보는 아무리 지나쳐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결국 그들은 가짜 평화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안보 의총에서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안보 난국에 있어서 우리 자유한국당이 어떠한 정말 이 안보에 대한 대안을 이야기하고 정부에게 촉구할 것인지에 대한 좋은 의견들을 같이 공유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민주연구원의 총선 보고서였습니다. 아마 모든 의원님들이 경악하셨을 겁니다. 한일 갈등에도 그들에게는 정권 연장과 그리고 표 계산밖에 없었습니다. 이 외교부가 뭐 범정부적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보고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정부적 대책은커녕 선거 전략만 짜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결국 무능과 무책임을 넘은 간교한 집권 세력이었습니다. 그동안 왜 이렇게 관제 친일 반일 프레임에 얽매였는지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국민들께서 이러한 선동에 속지 않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뭐 저희가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할 것은 아니지만 오늘 여론조사에서는 우리 당이 다소 오른 것으로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국민들께서 속지 않으신다고 생각을 하면서 정부에게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결국 이것은 외교적 해법만이 답입니다. 마침 한미일 장관 회의가 곧 예정되어 있고 폼페이오 장관이 일종의 동결을 요구하는 분쟁 중단 협정을 촉구한다는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 내일 예정되어 있는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이러한 외교 해결의 실마리가 되기를 좀 기대해 보면서 우리 정부에게 더 이상 선거 전략하고 표 계산만 하지 말고 외교적 해결에 앞장서고 두 번째로는 이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누누이 우리 그 원내대표 회동에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 철폐 또 그리고 소주성 폐기 등을 주장했는데 민주당의 답은 오로지 추경입니다. 이따 예결위원장께서 추경에 관해서 보고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이 추경으로는 뭐 5년이 지나도 사실상 어려운 결과가 나오기 어려운 그런 추경입니다. 이따 우리 비공개 의총에서 조금 더 논의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대승적으로 일본 추경을 전부 인정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국익 차원에서 한 번 더 논의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또한 그 안보 관련해서는 북한 규탄 결의안을 우리가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당에서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저희가 계속해서 논의도 하겠지만 우리 국방의 차원에서도 또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도 논의를 하지만 국방의 차원에서도 좀 논의해 주실 것을 또 요청합니다. 자고로 제가 여당하고 논의하면 논의할수록 뭐 나라 국익 생각 없고 오로지 표 계산만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당 대표님.